네, 광고 나가는 중에 제가 뭐에 그렇게 놀랐나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이 계신데요. 테슬라 17% 인상 소식에, 주가 올랐다는 소식에. 아, 그러니까 왜 테슬라를 이렇게 거부해?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테슬라에서 문자 왔잖아. 실제로. 진짜라니까. 아, 그래요? 어, 시승 자기가 책임지고 어레인지 한다고. 아, 그렇습니다. 연락 달라고. 저는 그러면 모델. 야, 뭐 얘기만 하면 반응이 오네. 참 대단해. 모델 Y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모델 Y? Y. 말만 해. 자,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는요. 아, 뭐 기름값이 매일 참 우리 네. 관심인데 트럼프가 또 그러니까 1000만 배럴도 아니고 2000만 네. 배럴 감산을 오펙 플러스가 그러니까요. 지금 하고 있다. 이게 뭐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그 이게 약발이 맥힐는지 안 막힐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실망 매물이 나온다. 네네. 뭐 2000만 배럴 얘기하다가 1000만 배럴도 아니야. 970만 배럴인가 뭐 그렇게 했으니까 어제 유가가 빠져버렸잖아요. 네. 그제 제가 어제 해석을 해드리면서 사람이 하는 일, 특히 정치 리더십이 하는 일은 뭔가 파국을 면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유가가 그 시원치 않고 더 빠져버리면 추가적인 조치를 아마 트럼프의 주도하에서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루 만에 바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 유가가 오르면 가만히 있었겠지. 그런데 네. 유가가 빠져버렸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근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생각은 그런 거 아니에요. 유가가 정상으로 혹은 그 궤적으로 가지 않으면은 네. 지금 미국 경제가 감당해야 될 이 부담이 줄지 않는다. 어차피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이 신용 경색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 셰일 업체들의 어떤 자금 숨통. 근데 기본적으로 셰일 업체들은 유가가 빠져도 갑자기 셧다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펌프질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주는 일만이 만상형통의 지름길이거든. 그러니까 네. 유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 30달러 선까지는 보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굉장히 갈급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루도 못 참고 야 그게 아니고 천만 배럴이 아니고 2000만 배럴이래니까 이렇게 트위터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드리면 트위터를 그대로 저기 한국말로 해석을 해드리면 네. 협상에 관여해 온 바 좋게 말하자면 오페크 플러스가 감산을 생각하고 있는 수치는 1일 2000만 배럴이다. 일반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천만 배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뜬금포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 할 거냐.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자들의 뭐 이제 백악관에서도 이거에 대한 브리핑이나 해석을 안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진짜로 이게 그냥 던져본 건지 무슨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액션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어제 네. 어쨌든 이게 그 나온 이후에 주가도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모르겠는데 주가 조금 장중에 좀 반등하면서 끝났더라고요. 좀 더 빠지다가.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해석하기에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 12월 기준으로 각국이 감산 규모를 결정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 뭐, 사우디도 그렇고, 뭐, 아랍에미리트 등등, 뭐, 러시아 이런 데들이 증산을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 증산을 감안하면 970만 배럴이 아니라 1200에서 1300만 배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리얼 텀으로 보면 970만 배럴, 1000만 배럴 안쪽이 아니다라는 네. 그 의미가 들어 있을 것 같고 한 가지는 두 번째는 각국이 이제 전략 비축유 미국도 전략 비축유를 산다는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수요를 창출하면 이건 실질적인 감산 아니냐. 왜냐하면 정부 주도해서 감산하는 거나 정부 주도해서 디맨드 그러니까 수요를 늘리는 거나 감산 효과는 같은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각국의 정부 주도하에서 전략 비축유 같은 재정을 투입해서 사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산의 어떤 범위 내에 넣어야 된다. 이런 계산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오펙 플러스 국가 이번 합의에 그 들어가 있지 않은 국가들의 실질적인 감산. 왜냐하면 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네. 감산.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과 더불어서 만약에 지금 22달러 선에 있는 국제 유가가 정말로 지난번에 장중에 19달러 선까지 빠졌습니다만은 정말 수요 급감으로 인해서 10달러 때까지 빠진다면 다시 한번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만큼 국제 유가는 현재 미국 경제의 어떤 그
그 하락 속도를 멈추게 하거나 반전시키는데 필수 불가결하고 전 세계 어떤 금융시장에도 이 국제 유가의 하락의 저지 그리고 상승 반전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가 뭔가 이렇게 한번 선문답식의 말을 던짐으로 해서 아마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냐. 빈살만이라든지 아니면 푸틴이라든지 이런 각국 그 지도자들에게 아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더 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일단 깔아주는 그런 트윗이 아니었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트럼프의 감산 이야기 어디까지가 실현될지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는 두산중공업 요즘 많이 네.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 가능한 모든 매각 가능한 자산을 네. 팔겠다. 돈 마련하겠다. 그런데 이게 네. 팔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기보다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의 설명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산업은행을 비롯한 이제 국책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제도 권순우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를 했습니다만은 당연히 거기에는 자구책, 회사 차원의 자구책 그리고 대주주의 사재 출연을 포함한 뭔가 안전 장치를 채권단에서는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신규 자금 지원을 정상적인 국면이란 이 비즈니스 모델만 보고 뭐 이렇게 빌려주기는 좀 부담스러운 국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당신네들도 재무제표 이제 재무제표라는 게 당연히 이제 BS가 되겠습니다만은 밸런스 시트를 건전하게 하는 무언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거고 거기에 아마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표현을 매각 가능한 모든 자산을 팔겠다라는 발표로 이제 대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게 두산솔루스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요즘 잘 나간다는 회사거든요. 두산그룹에서 아마 계열사로는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회사죠. 그 2차전지 동막을 만드는 네. 회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마 사모펀드죠. 스카이레이크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6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 호가가 된다 그래요. 이 스카이레이크 PE는 예전에 그 정보통신부 장관을 했던 삼성전자 출신의 진대재 그 부회장이 회장이 만들었던 네. 그 PE 그러니까 프라이빗 에코티 회사거든요. 상업펀드 회사인데 진대재 씨가 만든 거예요? 네, 진대재 씨가 오너십을 갖고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상업펀드 회사다 그러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업펀드 회사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뭘 연상하시면 아 라임 뭐 이런 거 연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프라이빗 에코티 이걸 이제 그 직역을 하면 상업펀드잖아요. 프라이빗 그 공이 아니고 사잖아요. 네네. 에코티 뭐 이렇게 PE 펀드라 그러면 3호 주식형 펀드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통상 금융시장에서 PE 펀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네. 주로 유가증권을 사고 팔아서 매매익을 여러분께 드리는 그런 그 자산운용사 형태의 펀드가 아니라 네.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하는 네, 이렇게 전략적인 지분 투자를 하면서 경영을 잘해서 다시 매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저 고객 자금을 운영하는 주로 이제 큰 자금을 한 번에 움직이는 지분 PE 펀드가 네, 그걸 이제 통상 금융시장에서는 PE 펀드라고 얘기하고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고 하고 우리가 통상 사모 펀드라고 얘기하는 자산운용사단에서 펀드는 그냥 그 주식을 사고 팔아서 예, 주식 사고 팔 코스닥을 사고 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모로 하지 않고 사모로 모집한다라는 개념으로 네네네네. 조금 다른 형태의 사모 펀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진대재 씨가 하는 스카이레이크도 이제 PE 펀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지분 투자라든지 네. 굉장히 긴 투자들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류의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카이 거기가 결렬됐다는 소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 그래요? 결렬됐대요? 예. 네. 어쨌든 뭐 거기하고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었는데 네. 제 생각에는 뭐 다른 그 관련된 기업들에서 전략적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워낙 잘 나가는 네. 업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 게
담수화 플랜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사우디에 뭐 네. 바닷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네, 네, 네. 그 이제 프레시 워러로 만드는 그 계열사 중에 사업부 중에 워터라는 게 있어요. 워터. 그러니까 물 처리하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팔 가능성이 있는데 세계 1위 기술 경쟁력이라 그래서 이것도 한 최대 한 3천억 나오지 않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관계자들은 야, 이런 거 유망한 걸 파는 거는 누구는 못 파냐. 그죠? 이건 사실 두산중공의 미래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래서 사실은 두산중공의 위기를 초래한 석탄 화력 발전 사업부를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매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실 내 원인을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두산중공업이 IMF를 거치며 두산그룹의 간판기업이 됐고 그것도 이제 M&A 한국중공업을 사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소비재 산업에서 유통산업에서 이 중화공업 비즈니스로 큰 변화를 했던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고 자구책을 내고 있는데 그 향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러면서 투자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한번 보시는 게 이런 두산솔루스 같은 알짜 계열사를 누가 갖고 가냐에 따라서 저는 뭐 사모펀드가 유능한 사모펀드가 갖고 가면 주가에는 굉장히 파지티브하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대신 비슷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큰 중후장대 산업에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럴 때 신사업에 진출하는 네. 그런 회사들은 좀 유심히 보십시오. 오히려 그런 회사들은 향후에 이 위기 국면 진정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뭐 포스코가 꼭 그럴 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포스코가 저 발표를 했죠. 자사주 1조를 네. 산다 이런 발표도 했고 그런 비슷한 류의 회사 중에 대주주가 아, 내가 주식을 사겠다 이런 발표를 한 기업들 있죠.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에 300억 규모인가요?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그런 공시도 낸 바가 있는데 자사주를 사는 그리고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과 뭘 떨어내야 되는 기업의 주가 추이를 1년 있다 보시면 굉장히 극명한 대조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릴 네. 아마존이라고 또 네. 지금 뭐 거의 세계 최대 기업이라고 네, 세계 최대 기업이죠. 네. 근데 네.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죠. 워낙 네. 뭐 택배 이런 거 많이 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7만 5천 명을 네. 대단하죠. 지난번에 어이구, 지난번에 시간을... 지난번에 네. 10만 명 고용한다는 뉴스가 나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다시 7만 5천 명을 추가 고용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엄청 좋아하겠네. 이건 뭐 사실 제프 베조스하고 트럼프는 거의 앙숙이거든. 왜냐하면 네. 제프 베조스가 갖고 있는 언론사가 워싱턴 포스트가 네. 제프 베조스 건데 이 반 트럼프 전선의 선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친할 수가 없어. 성향 자체가 둘이. 네. 근데 이럴 때 정말 그럼 합산 17만 5천 명을 단일 기업에서 고용을 하니, 아니, 사실 일주일에 600만 명씩 지금 실업자가 생기는 마당 아니에요. 물론 이거 가지고 되지도 않지만 어쨌든 대단한 거다. 근데 이 뉴스의 행간에는 아, 이 산업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예, 그죠? 언택트라고 불려지는 이 모바일 온라인으로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이 불안 국면에서 17만 5천 명을 고용을 신규 창출한다.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이 비즈니스가 왕성하지 않으면 이거 미친 짓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왕성하다는 게 right now, 지금 왕성하다는 것보다는 향후에 더 왕성할 거라는 굉장한 고려가 여기 담겨져 있다. 그럼 과연 미래에 대한 투자를 어디에다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거를 상징하는 일이죠. 네. 그래서 당초에 3억 5천만 달러 제시됐던 비용 증가분이 예상치가 5억 달러로 상승했으나 그런 비용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 사실 아마존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여 년 전에 책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책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데서 1등하는 걸로 멈춰져 있으면 오늘의 아마존은 없겠죠. 그 기반에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계속 전략적인 투자를 해왔던 결과물이 오늘 세계 최대 기업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 류의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처럼 좋은 찬스는 없다. 왜? 보십시오. 7만 5천 명이라는 신규 고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퀄리티 체크를 하지 않지만 대체로 호황 국면에 모든 산업이 구인을 할 때 구하려는 어떤 그 코스트와 인력의 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용도 더 들고 그 퀄리티도 네네네.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네. 지금 아무도 고용 안 하고 다
레이오프를 하잖아요. 이럴 때 7만 5천 명을 구할 때는 비용도 굉장히 절약되면서 좋은 일적 자원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런 측면에서 제프베소스는 타고난 사업가다. 어차피 우리 뽑아야 되는데 이럴 때 뽑아주면 백악관에 트럼프도 좋아해. 고용하는 사람은 고용받는 사람은 얼마나 로열티가 생기겠어요? 국민들도 좋아할 거고. 아니, 국민들도 좋아하고. 네. 그러면서도 신규 투자를 해서 이 양적 팽창과 질적 팽창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역발상으로 우리 기업들도 한번 유보가 많은 기업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우리도 지금 사실 오늘 아침에 헤드라인으로 신규 실업 그 청구해가지고 실업급여가 뭐 엄청나게 늘었다 그러잖아요. 이럴 때 고용을 하십시오. 이럴 때 고용은 좋은 인력을 정말로 그 뭐 저렴하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지만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페이지2도 예, 제작진을 고용하겠다고 어플라이 하는데 왜 어플라이를 안 하십니까? 네. 저희 신규 투자 하려고 그러는데 어플라이 해주세요. 네. 네. 저 네. 방송 제작 쪽에 좀 경험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요. 저희에게 이메일이나 네. 뭐 주시면 네. 네, 연락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